먼저 간 남편 얘기 꺼냈다가 괜히 타박만 들은 복순 엄마. 여든이 넘은 나이지만 친구는 친구. 시종일관 이런 투닥거림으로 한 번씩 웃는 엄마들입니다. 야, 오늘 다 손맛이에요. 요새 양념도 맛깔나게 완성됐는데요. 복순아, 맛난가 먹어봐. 맛있다. 맛났네. 소금지가 넘게 맛있어. 진짜 단짝 같네요. 시래기 붕어찜에 먹음직스러운 양념까지 준비되니 겨울 보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맛있어도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리. 어머니들 손이 참 크세요. 지금은 힘에 부쳐 옛날에는 가난함에 지쳐 이래저래 참 귀한 음식입니다. 조금이는 옛날에 가난한 데로 와갖고 그렇게 고생했던 고생 받게 하고 살고 영감에 징하게 개파게 쓰기도 그런 뜻받고 이따고 살았다. 아버님 맨 놀기나 좋아하고 깨는데 맨 윷놀기나 하고 뭐든 내가 농사 보면 아무도 몰라라.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렇게 내가 다 땅 몇 개 보고 돌아다니. 그러다가 저 갔다 오다 간 거 같다 찾아오다 죽었어. 일을 하고 배. 그렇게 너무 보고 잡는 애도 안 보고 잡다 하다 개파간 게. 조금이는 일로만 스트레스 다 풀고 아무리 내가 먹여도 안 먹어 이거서 한 번 이렇게 주저봤어? 야 안 줘 안 먹어 죽어라. 말 나온 김에 엄마만 놔두고 한잔 하는 친구들. 오래 사티다. 왔다 만나. 아이다. 아야 조금이야 술 한잔 할래. 그럼 사이다 줄까? 사이다 인터만 사이다 주고. 그런데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한 친구들. 음료수 대신 아, 이런 친구들 장난을 몰래 따르는데요. 아, 설마 나이 드셔도 똑같네요. 친구들끼리. 사이다 사이다 주신다면서요. 되게 수줍게 오시네요. 친구들 장난에 엄마가 속아 주실까요? 그러니까 사이다 갖고 난 좀 먹어봐라.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연기는 자연스러워요? 사이다 사이다 따라하는 거 해요. 먹어봐 아무도 말고. 오, 자연스럽다. 쭉 마세. 술이면 맞은다. 맞으면 때리고 맞으려게. 아까 술을 마시고. 술을 사이다야. 아니, 사이다야 술 아니고. 아야 술인데. 어머, 사이다라 가냐. 어이구, 어이구. 몇 살 때 사이다 갖고 사이다 가냐. 아야. 아이고. 살짝의 음식을. 술 한 잔에 스무 살 그때처럼 까르르 웃어보는 엄마들입니다. 좋았다 잘 익었다. 맛있다. 냄새가 좋겠네. 그새 붕어찜도 참 맛있게 익었는데요.